왜 이스라엘 백성만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그러냐? 그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자기 자녀들이죠. 그렇죠?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만 골라가지고 내 백성이라고 그랬을까? 그건 사실 맞아요. 그건 그래서는 안 되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봤어요? 되고 싶지 천국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펼쳐 나가 볼게요. 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라는 두 사람을 에덴의 동산에다가 만듭니다. 그게 이 지구상에 첫 번째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다는 말은 다시 몇 번씩 재반복하지만은 죄를 지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하나님을 떠났다. 어떻게 떠났어요? 사단이 하나님은 조건적이신 분이다라는 그 말에 동의를 해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다. 이제 그 과정도 사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연구를 해보면, 그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버렸느냐. 즉,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자꾸 하나님이 따먹지 말은 걸 따먹어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란 거를 먹은 거지.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뭔가 아니 막그 얘기는 따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 때에도 결국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 사람들은 몇 명밖에 안 돼? 단 8명, 노아 식구밖에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진짜로 원하는 사람은 참 어려워요. 이 말은,
이제 진리를 원하는 사람 참 드물다. 막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서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환자들이 무수히 많지만 진정한 치유를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정한 치유란 게 뭐예요? 진정한 치유는 어떻게 해야만 이루어져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면, 내가 암 환자라면 왜 내 몸에 이 암이 생겼을까? 라는 원인부터 추구해가지고 정말 낫는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몇 안 돼요. 압도적인 대다수는, 막 99%는, 에이, 그 뭐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원인 따져볼 거 뭐 있어. 병원에 가서 돈만 주고 치료받으면 의사들 알아서 해줄 거 아니야. 이런 막무가내식이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다가 이제 막 치료해가지고 부작용이 나고 막 아하 아무리 치료해도 이런 병원 치료로는 낫는 게 아니구나 해서 그런 분들이 여기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드디어 아,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됐구나 하는 것을 진짜 속으로 절실히 느끼고, 그러면 이 원인이 되는 원인 요소, 내 속에 있는 또는 내 생활 습관 속에 있는 그 원인 요소들을 다 고치면 유전자는 다시 회복돼서 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내 면역력도 다시 회복돼서 암세포를 이제는 올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진짜 정식 코스를 밟아서 병이 낫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극소수다, 이 말이야. 극소수. 그래서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야, 이게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추구하고, 그 원인 되는 원인 요소를 고쳐서 정식으로 내 병이 낫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진짜 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극소수요. 하나님이 짜서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찾지를 뭐예요? 알아서 안 가는. 우리는 이 뉴스타트에 이상구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참 좋겠죠. 그러나 진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참 없어. 여러분 이제 나가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이제 병이 나서 여기서 나신 분들 참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병이 나시면 정말 병원에서 첫 번째 항암 치료하자 해가지고 이제 좋아졌다. 그런데 뭐 또 뭐 한 6개월 있으니까 또 재발됐다. 그럼 또 2차 치료를 하자. 그러면 또 치료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또 뭐요? 3개월 후에 또 재발했다. 이래가지고 결국 아하 이렇게 치료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여기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생 끝에 안 해도 될 고생을 어떻게 해요? 실컷 하고 난 뒤에 드디어 아하 내가 이때까지 걸어온 길은 그것이 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었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예, 네, 그거를, 예, 네, 그걸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성경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제 이게 나와,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숭배란 게 뭐예요? 사람들은 우상숭배 그러면, 무슨,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뭐, 불교인들은 뭐, 부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가 절하고, 그걸 우상숭배, 뭐, 우상숭배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그런, 사실, 절에 가서, 그 법당에 가면, 대웅전 법당에 가면, 그 부처님 세 분이 딱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깊이 연구를 해보면, 그런 유치한 우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치한 불교인들이 그거를, 뭐요? 우상화하고 그 앞에서 절하고 있는 거지. 그 유치한, 무식한, 불교인들, 고차원적인 불교인 보세요. 하버드 대학 나와주고, 한국에 와서 스님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아는 불교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불교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을 우상숭배하듯이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 하버드 대학 1등으로 나와가지고서는 돈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는 사람이 다 스님이 될 거예요. 무엇을 찾는 사람이요? 진리를 찾는 사람. 돈, 출세, 그런 게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나는 자 길이요. 그렇죠? 길이요. 길. 도. 진리요. 그렇죠? 진리요. 뭐? 생명.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우상을 위하여 살다가 병들어요. 왜? 돈 벌라고 악착같이 하다가 거기에 나의 뭐까지 바쳐버려? 생명을 바친다고. 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생명의 본질이 뭐라?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세속적,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 무조건적 사랑을 석가모니 선생님은 대자대비라고 불러. 그러니까 그 대자대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뭐가 나타난다? 이 석가모니 선생님 한 말, 뭐가 나타난다? 공이 나타난다, 공. 그 석가모니 선생님은 그런 출세니, 돈이니, 분이, 명예니, 권력, 그런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뭘 찾아라? 공을 찾아라. 여러분, 불교 우상숭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이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절에 가서 우상숭배하는 불교인들이 많듯이 교회 가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기독교인들 뭐 압도적으로 많죠. 결국 교회를 댕긴다고 하면서 뭐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명예를 추구하고 있고 권력을 추구하고 있고 그게 주목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건 뭐예요? 그 주목적 우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나 이 수십억이 되는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둘 중에 진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진리를 찾고 길을 찾고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은 참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냐 이거를 이제 알아야 돼. 이 세상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 자식들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도 이렇게 연구를 해봐야 돼. 어쩌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했냐. 이 이스라엘이 탄생해가지고 이 세상이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맨날 싸우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뭐예요? 맨날 싸워. 안 싸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한 벌써 이유부터 여러분이 알고 보면 이게 참 하나님의 그 목적,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생기게 만들고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신 목적부터가 참 그 사랑의 목적인데 그 사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이게 이제는 뭐예요? 싸움터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의 탄생. 자,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8명만 살아남았어. 그 8명이 또다시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안 가서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시겠죠? 자, 떠나서 각 집이 지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때 이제 뭐 바벨탑 사건도 나오고 이제 여러 사건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 지구상에 수천만 명이 살게 됐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이 다 뭘 찾아요? 돈? 권력? 명예? 그렇죠? 한참 그거 찾고 잘 살았을 거예요. 맞죠? 예. 그게 주목적이야. 한국 사람도 미국 왜 가? 돈 때문에 가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바쳐? 목숨 바치고 돈 봅니다. 교포들 무섭습니다. 목숨 바쳐. 한국 사람처럼 이 돈 때문에 목숨 바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돈을 가장 좋아하는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 뭐 억만장자들이 다 되어 있죠. 그렇죠? 많은데. 이 유대인들은 그래도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딱 보고, 여기서 타면 장사가 참 잘 되겠는데, 이 지역에서 장사하다가는 목숨이 위태롭겠다. 그럼 나가요. 뭐가 더 중요해? 목숨.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다 해서 나간 지역에 누가 들어가게?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 어떻게 들어가게? 권총 차고 들어갑니다. 미쳤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하나 있어. 이 막 흑인 지역, 막 무시무시한 지역에 흑인 강도들이 뭐 수시로 나타나서 총 대고 돈 내놔. 유대인들, 야, 여기는 안 되겠다.
나가면 이 친구는 이 친구가 뭐 유도가 3단이고 그래요. 권총 딱 차고 거기에 돈 벌린다면 권총 차고 들어가서 거기서 주유소 했다고 주유소. 주유소는 자꾸 현금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권총 강도들이 많이 찾는다. 그래가지고 뭐 한때는 총격전도 벌리고 그랬대. 어떻게 그만큼 돈이 중요할까? 그렇죠. 미국 사시니까 잘 아시겠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야. 네. 그 흑인 폭동 났을 때, 네. 한국 가게 주인들 어떻게 해? 어디서 났는지 기관총 들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네. 자기 가게 들으면 쏴 죽인다고. 와. 그러니, 이 자기 목숨을 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게라니까. 정말, 정말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이 생명 경시 사상이 너무 강해. 생명 자체를 그렇게 하잘 것 없이 여기고 그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 둘러봐도 한 놈도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어. 무엇을 찾는 사람이 없어? 예, 네.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을. 이게 다 뭐예요?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 담아 이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다. 네. 석가모니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 공 대자 대비였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요? 이스라엘 나라,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기고 국가가 생겼어.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던 사람이냐?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그 가나안 땅. 은 팔레스타인에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이에요. 자, 성경에는 이 팔레스타인은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블레셋. 웃기는 번역이죠.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블레셋. 자,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한 1200km 더 될지도 몰라. 떨어진 그 이라크, 바그다드, 이라크, 그 가까운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무지무지하게 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지역 유지야. 뭐 하는 사람이냐? 뭐, 이거, 뭐, 흙이나 나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만드는 사람? 우상 만드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우상 만드는 거 도와주고 살았어. 근데 이게 원가, 원가 뭐 15,000원밖에 안 드는데 뭐 흙하고 뭐 이게 가지고 뭐 그래서 나중에 색칠하고 뭐 이거를 12,000원밖에 안 돼. 이거를
이거를 500만 원에 팔아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부유하게 사는 거야. 부유하게 사니까 다 권력자들한테 뭐예요? 예. 네. 와이로도 먹이고 하니까 막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다 와서 어떻게 돈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서 의사 노릇 할 때 말입니다. 제가 알러지 전문 의사였는데 그 알러지 주사를 한 걸 나와요. 요거 원가 1,000원도 안 돼. 원가 1,000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2만 원씩 받고 놔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주사 맞으러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200명, 300명. 돈이 얼마나 벌려요? 네? 여러분, 2만원짜리가 300명이 오면은, 하루에 300명 오면 뭐, 그것도 이 의사가 놔주는 게 아니야. 간호사가 2명 있어가지고 툭! 그, 와서 주사 이렇게 총 맞고 가고, 응. 그거 300명 지나가면, 2만 원짜리 300명이면 하루에 뭐예요? 600만 원이에요. 하루에 난 일 안 해. 나 병원 안 나가도 하루에 600만 원이야. 복퇴력이 듭니다. 네? 복퇴력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복이라 그러잖아. 전 병원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새 환자를 봐야 돼, 새 환자. 왜? 그런 주사를 앞으로 한 5년 맞을 새 환자들. 그 새 환자 받으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알레르기 주사를 만들기 위하여 알레르기 테스트를 합니다, 검사를. 그래서 등에다가 해서 촥 꼭꼭꼭꼭 찔러가지고 그 피부 반응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환자는 무엇에 알레르기가 심한가? 그거 검사하면은 그 검사 자체가 100만 원이야. 아시겠죠? 근데 하루에 그 검사 받는 사람들이 한 10명 돼. 그러면 하루에 1,600만 원이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돈이 술술 들어오니까요. 야, 이거 앞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는 이제 굉장한 부자가 되게 돼 있어. 되게 돼 있는데 마음 변할까? 전혀 변. 야, 이 다른 사람들은 막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나는 그냥 이래도 되는 거야. 제가 가난하게 살아봤거든요. 이 세상이 모순 같아. 도저히 이게 제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된지도 모르죠. 이건 아니야. 그런데 그게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 그래서 병이 막 나는 거예요. 기관지 전식도 생기고 역류성 식도염도 생기고 신경성 대장염도 생기고 십이지장 궤양도 생기고 기관지 천식도 생기고 축농증도 생기고 왜 그래가지고 맨날 맛있는 거 먹는 거야. 술 최고급 술 마시고 뭐 제일 맛있다는 거 막 기름진 거 그때는 뉴스타트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 거 먹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병이 막 자꾸 생겨. 그러면 내가 내과, 알레르기과 의사인데 내 몸에 자꾸 생기는 병 고칠 수 있어? 그냥 약 먹는 수밖에 없죠. 약 먹고 그냥 그때그때 증세만 완화시키고 남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하, 내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돈이라는 우상 때문에 이런 병에 이렇게 걸리게 되었구나. 나는 지금부터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시작했다.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몸에 지금 한 가지 병도 없는 사람으로서 이 나이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자, 그리고 이쁜 마누라도 만나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곳을 떠난 거예요. 그 떠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 성경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났다 하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떠나면 떠났나 보다 그렇게 있겠지만, 저는 그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난 심정을 좀 잘 압니다. 제가 LA에서 남쪽으로 샌디에이고 가는 쪽을 조금만 더 내려오면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이 있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부촌, 뉴포트 비치. 거기에 벤츠 같은 거는 시시하게 보는 동네. 거기 가서 사니까요. 역시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뉴스타트를 하기 위하여 그곳을 떠나는데, 거기서는 그 당시 한 달 수입이 그건 한 70만 불 됐어. 그거를 놓고 한 달 수입이 700불이 되는 뉴스타트 하는 산속으로 들어가자니 그게 쉽지 않더라고. 그래도 나는 뉴스타트를 해야만 환자가 실제로 나을 수 있다 는 것을 깨닫고는 그거를 결심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화롭게 살다가, 솔직히 말해서 웃기잖아요, 사람들이. 자기하고 자기 아버지가 뭐 나무 깎고 흙 이게 가지고 뭐 이래 가지고 이제 뭐 만들어 놓은 뭐예요? 예, 네? 네, 그 우상들 재료비 뭐, 예, 네, 뭐 원가 뭐 한 15,000원밖에 안 된 거를 500만 원에 팔면, 이 사람들은 500만 원을 내고 그거를 어떻게 신주 따진 모시든지 가다가 집에서 제일 좋은 곳에 놔놓고 그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앞에서 절하면서 뭐 해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자기들은 돈을 그렇게 벌고 사는데 그거 웃긴다고 생각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야. 야, 우리가 사는 게 이게 부자로 이렇게 잘 사니까 좋긴 좋은데, 야,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아무 의미가 없어. 돈만 은행에 자꾸 쌓여봐야 뭐요? 내 삶 자체에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아브라함이 좀 조용한 때가 되면, 아버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뭐 돈은 안 벌어도 되는데, 계속 이놈의 우상을 만들어야 되고. 참 한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때는 아버지가 뭐라 그랬게? 아버지 이름이 테라입니다. 테라가 뭐라 그래? 야, 나도 이 나이 이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산다는 게 웃기는 거다. 참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아버지, 저는 점점 지겨워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 아버지 테라하고. 그 생각을 누가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속삭이는 겁니다. 우리 양심 속에 성령의 음성이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옳겠어? 근데,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살다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왜 살았는지를 모르고 죽을 것 같아. 이제, 이런 속삭임을 아브라함은 들은 거예요. 이런 속삭임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압도적인 대다수는 이런 속삭임을 어떻게 그거를 듣고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찾는 하나님의 길로 자꾸 끌어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은 아니죠. 내가 싫다 그러면 할 수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테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아브라함이, 참 옛날에는 한국에서도 그 밤에 은하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미세먼지니 뭐니 해서 은하수는 있는지 없는지, 요새 젊은 애들 은하수 보인다 그러면 거짓말을 그래요. 그때는 공기가 맑고 그래서 어디에서나 은하수가 보인다. 그때 이제 그 은하수를 쳐다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저 누가 만들었을까? 아브라함, 저 수많은 별은 저 누가 만들었을까? 결국 이 땅도 저 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 아닌가? 이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준 거야. 너 좀 더 중요한 진리를 찾고 싶지 않냐? 그러면 내 말 들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 모든 별들,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지는 않아. 그래서 아버지하고 얘기해서 이제 떠나기로 한 겁니다. 왜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는 떠나야만 돼요. 왜? 아,
아니, 여러분, 거기 살면서 우린 이제 우상 안 만들어. 왜? 그 우상과 뭐 다 나무 쪼가리, 뭐 흙덩어리 그밖에 안 돼. 그랬다가는 맞아 죽어요. 자기들이 뭐예요? 가서 기도하는 우상인데 그거를 우리는 그 시작해서 안 해. 그리고 거기 살 수가 있겠어? 맞아 죽어.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쪽에서 떠나다가 터키를 거쳐서 가야 돼. 먼 길이죠. 그래서 터키 가가지고 터키 하란이라는 데 갔습니다. 하란에서 일단 좀 쉬고 가자. 그러다가 거기에 눌러앉아 버립니다. 아브라함도 아빠하고 같이 눌러앉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떠나기로 결심을 해도 중간에 뭐예요? 중도 포기하는 수가 많다 이 말. 아브라함도 일단 중도 포기를 하고 있다가 드디어 테라가 아버지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 내가 왜 여기까지 왔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더 가라는 거예요. 저 멀리 어디까지 가라?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나안 땅에까지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 정말 아, 예. 네.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이곳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나타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왜?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모든 거 다 부딪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찾으러 나섰다. 자,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12명이고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자손들이 불어나면서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열두 형제들이 또 싸우고 이래가지고 드디어 그때 가뭄이 나가지고 나일강 그 가나안 땅에는 뭐 큰 나일강 같이 좋은 강이 없죠. 그런데 그 당시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어가지고 흉년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농사가 잘 되고 곡식이 있으니까. 아, 글로 흉년을 피해서 가가지고 거기서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약속한 아브라함의 약속한 즉 아브라함이 자리 잡았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약 60만이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살던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 땅 주인은 누구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모세는 도중에서 죽고 여호수아 이제 이런 모세 제자들이 드디어 그 60만 대군을 이끌고 땅이 있어야지. 어떻게 했어요? 그 땅 주인들하고 맨날 전쟁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살던 원주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놈의 새끼들 날강도들이야, 그렇죠? 난데없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들 조상들과 전쟁쳐서 땅 뺏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나라는 그 있어서는 어느 나라야?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백성을 거기다 세웠냐 하면,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고향으로부터 그렇게 하란을 거쳐서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을까요? 뭐하러?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진짜 추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돼. 누구에게나.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뭐예요?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야. 땅 뺏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이, 예, 가나안 땅 그 위치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가고 북쪽으로는 뭐예요? 가서 유럽으로 통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는 이란, 이라크, 이게 그러니까 세계 중심지라고 해요. 거기에 진짜 하나님을 추구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으로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야, 그 가나안 땅에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사람들 참 착하단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전부 우상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전할 나라가 하나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세운 나라가 어떻게 돼버렸어? 썩어버렸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도 어떻게? 죽여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라 세우는 거 포기해버렸습니다. 이제는 각계 전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데 뭐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돼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예수를 어떻게 해버렸어? 죽여버리고 나니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뭐요?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각 개인을 시켜서 각 나라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퍼뜨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서 맨 처음 그 임무를 띈 사람이 사도 바울과 그 예수님이 키웠던 제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히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누볐잖아요. 터키에 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위 성지순례라는 걸 가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어디를 댕기면서 전도했느냐. 그거 보러 댕기는 거예요, 사실은. 볼 거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볼 거. 그래서 그게 다, 2000년 전 얘기니까, 거기에 버스 4시간, 5시간 타고 가서 도착해보면 돌무더기밖에 없어. 그 다음에 또 뭐 좀 있다 그러면 뭐요? 오래된 성당밖에 없고, 누군 성당 못 봤나? 성당 보러 가려면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 보러 가지.
그 옛날에 좀 볼품 하나 그런 거를 성지순례라고 된 기독교에는 이제는 이 기독교는 나라도 없고 성전도 뭐요 없고 이 눈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를 뭐로 삼을까 봐. 그걸 우상으로 삼을까 봐. 그런 거 없어.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그곳이 본래 성전 자리야. 그 성전 자리에 이제 무슨 성단이 있다고요? 알라 성전이 있어. 눈에 보이는 거는 없어요. 결국은 성전은 어디라고?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이곳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성전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뭐 가진 거라고 하나도 없는데 가장 진짜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 지구상에 어떻게 해요?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밤에 서울을 시내 보면 빨간색 십자가가 뭐예요? 있는데 여러분, 그 대부분의 십자가가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에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석가모니 선생님이 그 돈 잘 버는 절들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그 순진한 불교 신도들이 와서 절하고 돈 넣고 이런 거 보면 석가모니 선생님이 뭐라 그럴까? 쟤들 왜 저렇게 절을 하냐? 왜 저렇게 돈을 넣지? 저 기와장이 저거 뭐 하는 거야? 기와장 여러분 보면 기와장에 글 써놓은 거 봤어요? 다 뭐예요? 돈 잘 벌도록 승진을 기원하며. 그래서 기와장, 그 기와장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지도 못해. 그냥 거기다가 뭐예요? 써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10만원, 20만원. 여러분, 이렇게 석가모니 선생님이 보면 참 놀래 자빠지 그런 현상이 가고 있고 예수님이 삐까뻔쩍한 교회 가면 이거 뭐 하는데요 여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짜로 길, 네, 그렇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찾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참 찾기 힘들다, 이거죠.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병 낫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 되고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어떻게 다 끝내놨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 죄값을 이미 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지불 완료, 완불했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완불했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상구 박사의 욕심은 뭐예요? 자, 첫째, 여러분 병 낫는 거 중요해. 근데, 병만 낫고, 아, 병 났다! 하고 가는 사람들은, 10명의 문둥병자에 9명에 해당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병 낫는 과정을 통하여, 이야, 내가 이 병에 안 걸렸더랬으면, 어떻게 이런 귀한 진리를 알 수 있었겠느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그러고 보니, 암이 진짜 복이구나. 네, 여러분 다 치유 잘 받으시고, 진짜 그 암, 그 화로서 암이 뭐가 되시기를? 복이 되시기를. 그것이 바로 전화위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전문가십니다. 네. 아시겠어요? 자, 우리, 그러니, 열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팔레스타인 열 받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울화통이 터지는 거야. 그래,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세웠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공중분해돼 버렸습니다.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다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공중분해 시켜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또 다시 오늘 아침에 에스겔 36장 보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도로 구원해가지고 도로 고향 땅에 갖다 놓고 성전도 지어주고 이러다가 또 공중분해되고, 왜 이번에는 로마 제국이야. 그 로마 제국 쳐들어와서 성전 다 훼파해버리고 예루살렘 성 다. 그 지금 남은 거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그러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완전히 공중분해돼서 없어지자 아랍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역시 우리들의 알라신이 최고야. 이래가지고 그 지역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에 퍼져 있는 유랑민들이 된 거야. 그 유랑민들을 다이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유대인인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막 악착 일해가지고 막 가는 데마다 뭘 잡아요? 경제권을 잡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경제권을 잡으면서 그 본국에는 하나도 도움이 뭐예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본국이 예를 들어서 독일 뭐 이런 데서는 유대인들이 돈을 다 잡고 흔들고 있으니 히틀러가 이놈의 새끼들 들 말이야. 이거는 큰 욕심쟁이들 말이야. 이기주의자들 말이야. 우리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는 거 없다. 다 잡아 죽여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차 대전이 벌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영국하고 연합군들이 이겨가지고, 가만 영국이 이제, 이야, 아랍권에 자기 세력을 펼치려고 가만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러니까, 그리고 전쟁할 때 전쟁 자금이 필요한데, 전쟁 자금은 유대인들이 내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 온 세계 흩을, 특히
특히 미국의 거부들 유대인들한테 가서 영국하고 미국이 뭐요? 돈 대라. 그러면 옛날에 너희들 살던 땅 그거 너가 나라 만들어 주겠다. 그래가지고 나라 새로 만든 거야. 팔레스타인 열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땅 때문에 하나님 얼굴에 뭐 되고 있어? 똥칠되고 있어. 하나님 저런 짓 좀 남의 땅 자꾸 뺏어. 그래서 요즘은 트럼프도 뭐예요?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요. 그 이번에 트럼프가 과감한 이제 정책 변화를 하나 했죠. 미국이 완전히 뭐예요? 이스라엘 편이에요. 이때까지 오바마니 부시니 그래도 뭐를 했어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다. 이번에 트럼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치 세력을 이용해서 뭐 어떻게 해보고 싶은 기독교도 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추구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닌 거예요. 다 정치 세력을 얻고 자기들이 잘 돼보겠다는 거야. 그런 신앙은 버려야지. 그렇죠? 순수한 그 오직 사랑.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이 사단의 장난감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온 세계 평화가 평화롭지 평화롭잖아. 그래서 보세요, 자살, 테러, 폭탄 이게 이제 전부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막 진짜 비극이죠.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냐. 그래서 자꾸 이 어릴 때 자꾸 이러잖아요. 아빠 기차하고 탱크하고 박치기하면 누가 이겨? 그래서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만 자기 백성이라 그러냐.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구글 들어가서 한번 찾아봐야 돼. 다 찾아보면 그 역사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보면. 그래서 그 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작백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탄할 노릇이야 지금. 하나님 이 세상에 속 제일 많이 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누굴까? 하나님. 왜 말 안 들어? 제각각 욕심쟁이고 싸우기 좋아하고 그거를 오래 참으시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다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관심 없어.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뉴 스타트를 거쳐 가시면서, 정말 병 낫는 것도 대박이지만, 하늘나라가 다 완불해 놓은, 여러분, 그저
가서 뭐라 그러면 돼요? 천국 문 앞에 가서. 천국 문지기가 뭐라 그럴까? 예약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저기 예수님이 예약해놨습니다. 아, 그걸 믿으시는 분이군요. 예, 표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프리. 무료 입장.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 말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말 같아요. 그 하나님은 말도 안 되도록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는 감동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영영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렇게 기쁜 줄을 행복한 줄을 몰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